28분 대화 동안 총 4차례 가르침을 뵀고요. 네.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. 이 김건희 여사가 좀 특이한 거는 이 가르침을 뱉을 때 사람,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르침을 뱉는다는 겁니다. 굉장히 좀 특이하십니다. 네.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? 이거를 공개하라는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많은데 네.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우리 제보자인 목사님에 대한 부당한 수사, 부당한 공격이 정권으로부터 가해진다면 네. 그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. 면전에 사람 앞에 놓고서 가르침을 뱉었다는 거죠. 눈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뱉었다. 고개를 돌리지를 않고 말을 하는 중간에 상대방 눈을 보면서 뱉으시고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 뭐 가르침이나 코를 풀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하잖아.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. 잠깐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코 좀 풀게요. 이러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런 게 없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야. 되게 웃어야 그렇지. 돼요. 울어야 돼요. 진짜. 그러니까 이제